어머, 요즘은 특이한 게 저게 뭐야? 일단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네. 바질인가? 야, 저렇게 와, 서비스. 아, 저렇게 한 입 먹기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네. 딱 얹어 주시네. 이거 바질은 뭐 반찬 네.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게 바질이 고기 바질을 살짝 구워가지고 고기랑 같이 싸서 드실 수 있게. 고기랑 먹어요? 네네네네. 오, 원래 바질은 그 양식집에서 맞아요. 많이 피자나 나오는데 파스타. 향이 강하지 않나요? 그래서 살짝 구우면은 그 바질의 쓴맛이 좀 날아가고 향이 더 이렇게 잘 우러나와서 고기랑 생각해도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위에서 보니까 연탄불이. 근데 어떻게 연탄에다가 이렇게 구우실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는 돼지고기는 연탄에 구워야 제일 맛있기 때문에. 사인분 먼저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머, 우리 건강하다. 어머, 어머. 오, 오. 어머, 이거 찍어놔야 돼. 1.5cm인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 뼈가 있는 예, 거네요? 여기 안에 여기 보면 요 안에 이렇게 뼈가 있거든요. 아, 이 뼈예요. 예, 아, 이렇게 아. 아, 뼈를 발라주는 게 아, 뼈가 붙어 있네. 네, 속 안에다. 어머, 어머, 어머. 보통 돼지가 1번부터 한 15번까지 갈 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15, 16번 있는데. 1번부터 4번은 그냥 일반 뭐 찜갈비나 양념갈비한테. 5번 이상이 5번, 구워 먹기 5번부터 네. 그쪽에 붙어 있는 살들이 이제 삼겹살이라고. 어떤 분들은 살은 뼈에 붙어 있는 살이 제일 맛있다고. 맞아요. 어, 저도 어른들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어른들이. 저 완전. 야, 이렇게 생겼네. 와, 이거는 이거는 좀 특이하다, 그지?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다. 처음 봐요. 고기 구워드리겠습니다. 아. 아. 드디어 이제 고기 고기를 지금 거의 뭐 0점 0점. 0점.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순도를 맛을 알기 위해서는 네네. 지방에 자체적으로 고소함이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소금도 찍지 말고. 찍지 말고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본연의 것을 본연의 맛을 한번 먹어봐라. 먼저 일체적으로 먹어라. 어떻습니까? 오, 맞는 맛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기본 간을 살짝 해놓기 때문에 아~ 아주 아주 뭐 위풍당당해졌네. 이제 고기 거기다 익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만난다. 실물을 만난다. 진짜 잘 구웠어. 우리가 지금 와 아우. 그리고 이게 첫 회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럼요. 우리 지금 첫 회, 첫 한 점을 지금. 그렇지. 거기서 만나. 우리. 어머. 어머. 거기서 만나. 첫 회, 첫 점입니다. 네. 자, 첫 회. 첫 회. 어. 거기서 만나. 와, 고소하다. 사장님, 냄새가 고소하다. 진짜 부드러워요.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다. 그 지방이 1도 느끼하지 않고 고소함을 가져가고 있다. 맞아요, 진짜. 부드러우면서. 네, 네. 두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부드럽고. 네, 부드럽게. 진짜 신기하다. 어, 너무 신기하다. 너무 맛있다. 삼겹살 아닌 것 같아.